안녕하시죠? 원시연 오빠입니다. 활짝 웃고 계시는 이분은 다름 아닌 연속해서 그 판문각 평화랜드 거기에 예쁜 매점에 계시는 세 분이 계십니다. 근데 그분들의 이름은 세 아짐씨. 아짐씨 1, 아짐씨 2, 아짐씨 3. 그렇습니다. 근데 지난번 아짐씨 1 마스터님은 제가 그려드렸고, 지금 아짐씨 2, 아짐씨 3. 이렇게. 이분이 3인지 2인지는 전 몰라요. 근데 이분 두 분이 같이 그렸기 때문에 지금 일단 한 분을 먼저 그렸고, 여기입니다, 바로. 판문각 평화랜드에는 여러 가지 랜드 안에 여러 놀이시설이 있죠. 제가 인연이 된 것은 이곳에 가서 그림 그리고 칠하고 뭐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친해졌는데, 마스크 쓰는 바람에 못 갔다가 이제 다시 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분을 미리 그렸고요. 두분 동시에 그려야 되기 때문에 지금 또한 분을 그립니다. 근데 이분이 아짐씨 2인지 1인지는 모르겠고요. 이제 아까 그리셨던 분이 아짐씨 2라면 이분이 아짐씨 3가 되겠죠? 아짐씨 3. 이분도 아주 경쾌하게 웃으셨어요. 빠지면 안 되고요. 경쾌하게 웃으셨습니다. 이날은 제가 간 날은 요 사진 찍을 있는 요 날은 무슨 날이었냐면, 부처님 오신 날이라고 그러네요. 그래가지고 이 랜드에 차가 주차하기 힘들 정도로 손님이 많았었어요. 그래가지고 지난번처럼 이렇게 재미나게 얘기 나눌 시간이 없었습니다. 워낙 바쁘셔가지고 제가 그냥 대충 인사만 드릴 수밖에 없었고요. 다음에 이제 한가할 때, 우리가 여기 일하러 갈 때는 항상 손님이 없을 때 갑니다. 손님이 없을 때 일하러 가야 되고, 손님이 많을 때 일할 수가 없죠. 복작복작하고 주차장도 복잡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때는 우리가 재미나게 얘기도 할수 있지만, 어제 같은 날은 워낙에 그 손님도 많고 정신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제대로 인사 못 드리고 그냥 너무 반갑기는 한데, 어떻게 해요? 뭐 손님 받으랴 그러니까 그렇게 안 되죠. 그게 오히려 좋죠. 보기도 좋고요. 저도 그 손님 없는 것보다 얼마나 좋아요. 요즘 코로나 시대에 손님 좀 있고 그러면 참 좋죠. 그래도 관광하시는 분들, 외국인들도 많이 와요. 그래가지고 관광하시는 분들을 모시고. 마스크 줄. 이거 마스크를 벗는 날 그날까지. 그러니까 이분이 마스크 아짐씨 2인지 아짐씨 3인지는 모릅니다. 하여튼 아저씨 1, 2, 3 이렇습니다. 원이신 아저씨 1 마스터분은 지난번에 글에 올려드렸고, 이두 분을 마저 올려드립니다. 머리를 이쁘게 하셨네. 여기서 요쪽으로 한번 갈라지시고, 요쪽으로 한번 갈라지시고, 그 다음에 그만큼은 위로 올라가셨어요. 와, 재밌는 머리네요. 예, 그러네요. 여기서 요만큼은 이렇게 올라오셨고, 그다음에 여기는 어떻게 되나요? 예, 뒤로 갔어요. 이렇게 뒤로 쫙 돌렸습니다. 귀 뒤로 쫙 돌리시고, 귀 뒤에서 또 요만큼이 뭉쳐 나오고요. 머리 재밌네요. 그 다음에 이렇게 돌아갔습니다. 머리가 이렇게 돌아가신 다음에 위에 또아리가 하나 있네요. 이뻐요.
그렇군요. 그리고 위에 또 뭐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니군요. 예, 뭉쳤어요. 이렇게 복숭아 형태로 묶으셨네. 이게 무슨 머리라고 그러는 거죠? 시루떡 머리입니까? 얹어놓고 얹어놓고 하고에. 재밌네요. 목주름이 좀 많은데 없앴습니다. 여자분들은 목주름 있는 거 싫어하셔요. 저도 싫지만 본인은 더 싫겠죠. 목걸이에요. 아마 24K 같아요. 부럽습니다. 예쁜 옷 입으셨네요. 분홍색 옷을 입으셨습니다. 분홍색 옷을 입고 이쪽에 조끼죠. 조끼고 이쪽에는 이만큼 딱 나시, 소대 나시. 일본말 써서 죄송합니다. 소대가 없는. 와, 너무 크게 그렸나? 자, 그럼 이제 조금 좀 진하게 들어가 볼까요? 머리가 엄마. 엄청 진하게 나왔네요. 재밌네요. 둘로 나눠졌어요. 이렇게 나눠지고요. 여기서 이렇게 나눠지고, 여기서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미쳐 내려오고요. 뒤로 올라갔습니다. 위에 묶으시기 위해서 이렇게 된것 같아요.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마스크 줄 빼고, 머리 귀 있고, 귀에서 이렇게 나온 탈출한 머리가, 이거 귀걸이도 있는데 빼먹을 뻔했어요. 귀걸이 여기 있는데, 잘안 보이네요. 머리칼이 이렇게 가려버리는 바람에. 뭉친 머리 있고요. 또아리 머리 있고요. 이렇게 되고, 여기서 이제 또 머리가 이렇게 한데 모이네요. 짠짠짠 이렇게 모여고. 그 다음에 여기 또아리가 있습니다. 재밌는 머리입니다. 이렇게 돼 있네요. 예. 여기는 마스크 티셔츠의 라인이 까만 걸로 쫙돼 있습니다. 까만 걸로 쫙돼 있고요. 돼 있고 단추 버튼 딱 있고요. 분홍색 분홍색 조끼죠. 조끼고, 조끼가 분홍색 조끼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있고 여기 소대 나시 딱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쁘게 아가처럼 이쁘게 입으셨어요. 잔머리 1열 잡았습니다. 해야 되겠죠? 손질을 좀 해야 됩니다. 이렇게 되고 약간 있고 여기서 약간 이렇게 됐네요. 복숭아 이마 이렇게 돼 있고요. 여기서 뒷머리가 막 뭉치는 바람에 이쁘게 단정하셨네. 그래서 잔머리가 이렇게 흘러내려왔어요. 매점 아줌씨 2인지 매점 아줌씨 1인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두분 중에 한 분이 1이거나 2이시겠죠? 여기는 또 예쁜 무늬가 이렇게 있네요. 잔잔한 예쁜 머리가 무늬가 있습니다. 잔잔한 예쁜 무늬. 잔잔잔잔잔잔잔잔잔 이렇게 있네요. 와, 예쁘네요. 눈을 조금 더 한번 강조해 볼까요? 예. 아주 즐겁게 또 이렇게 저 여자분한테 귀엽다 그러면 그런데 하여튼 귀엽게 웃으셨습니다. 예, 귀엽게 웃으셨어요. 그리고 얼마나 반가운지 몰라요. 엄청 반갑긴 한데 손님이 워낙 많으니까 반가워가지고 반갑긴 한데 이렇게 서로 어떻게 할 수는 없고 손님은 미어 있고 그래가지고 서로 눈빛으로만 반갑게.
그래도 그것은 손님 없을 때보다 얼마나 그 즐거운 일입니까? 손님 때문에 그렇게 됐으니까. 다음에 우리가 일하러 갈 때는 항상 손님이 없을 때 가기 때문에 그럴 때 가면은 아주 마음 편하게 커피 잔도 같이 기울일 수 있고 그렇습니다. 한참 바쁠 때 손님 많을 때는 즐거우면서도 우리는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네, 아유, 근데 한쪽 눈이 약간 작아 보이기도 하죠. 이걸 좀 크게 합니다. 이분이 원래 눈이 큰 분이신데, 예,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다 그렸네요. 이게 이분하고 이분이 원인지 그거는 잘 몰라요. 그분들께서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다가 짠짠짠 해야 됩니다. 빛나게 짠짠짠 반짝반짝 빛납니다. 그리고 사인도 합니다. 아우, 이렇게 바쁜 게 저도 바쁘니까 더안 되네요. 짠. 짱구야, 오늘 며칠? 오늘은 5월 20일 목요일입니다. 아, 5월 20일 목요일 21년이야. 올해 왕도 그 계절이 벌써 두칸 넘어가서 이제 마지막 주로 들어가겠네요. 다, 이분도 또 사인하고요. 사인. 장부한테 안 물어봐도 되고요. 짠짠짠 해이죠. 짠짠짠 짠짠짠 짠짠짠. 와, 좋습니다. 너무너무 이뻐요. 그래서 이번에 그 평화랜드에 가서 많은 분들 만나고 또 이분 외에 그 평화랜드에 아주 훌륭하신 분이 또한분 계셔요. 그분도 제가 소개해 드려야 됩니다. 나이가 90을 바라보시는 아주 어른이신데 존경할 만한 분도 계십니다. 그분은 다음 칸으로 넘어가서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계속해야 됩니다. 네. 즐거운 날 되세요. 감사합니다.